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 예술분야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김창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상으로 가서 오늘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3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나라 도움에 대한 시스템을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3시 35분부터 5시 정도까지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별로 대급장 1층과 2층 로비에 상담 부스를 5시 20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 부서들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급장 2층 로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상담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담당자들이 친절히 연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개편사항입니다. 우선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원심의제도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달에 새로운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새로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결을 하고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또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을 포함해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에 신설되어서 이 제도는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2018년도부터는 모든 국고사업과 다기금사업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법조, 행정, 경영,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지원심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그 과정에 대해서 업무 처리 사안을 조사해서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예술가들께서 지원 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운영되는 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외압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지원심의 운영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하는 외압신고제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예술가의 권익보호와 보조사업 운영관리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할 때 그 표준계약서 등 서명계약 체계를 의무화 확대 적용해서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으로 백예검사 도입을 확대하고 예술단체와 예술가, 예술위원회 간 지원 조건 안내 등 지원 협약 체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문해진흥기금 사업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에는 그 이 동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등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담 관련 안내입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조사업은 정부에서는 자부담을 갖다가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 그 신청 안내서에 보면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부담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보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한번 정해진 자부담 금액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담이나 이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에서 재정 규율을 계속적으로 좀 엄격히 규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원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는 이 관련 법령하고 이런 그 이 나라 보조 같은 이런 시스템 사용 같은 데를 좀 그 준수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뒤에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 나라 도움 관련해서 민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 시스템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가의 집 그 입구 올라가시면 바로 정면에 지금 민원센터를 갖다가 개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민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민원센터가 개소되면은 여러 가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관해서 그 서비스를 갖다 대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매뉴얼도 제작 배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22일경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위원회 그 문해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 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지원부의 정대웅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예, 그 2018년도 문학 분야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학 분야는 지금 저렇게 사업이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총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학 주관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이버 문학 광장은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중심으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르콧 문학창작기금 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그리고 문학행사비 연구지원사업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저희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가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집필공간을 전국에 있는 집필공간 다섯 개소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저기 집필을 할 때 그 공간 집필공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이고 올해는 2년차 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공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자료로 가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사이버 문학 광장인데요. 여기 그 다른 문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들 오셨을 텐데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 네이버에서 사이버 문학광장 또는 문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문학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뭐 문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거기 서비스되고 있는 사업들이 문학 집배원 그리고 뭐 청소년 그 사이버 그러니까 창작 공간인 글핀 그리고 뭐 문장 웹진 그리고 이제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 방송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공모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그 작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복원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면요. 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화, 동시동화 포함해서 수필, 평론 등 문화 분야 작가 중에서 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단 5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 36세 이상이면은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선정 작가를 저희가 1,000만 원의 이제 그 포상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규모는 약 9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이제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집을 향후에 2년 이내에 이제 발간된 작품집을 저희한테 이제 실적 보고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업이 작가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이 문예지는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 운동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원고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체나 출판사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는 약 50종 정도를 지원하고 호당 350에서 450씩 이렇게 차등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문예지는 뭐 월간도 있고 격월간도 있고 개간도 있고 반년간도 있습니다만 각 호에다가 이제 그 지금 그 발간 지원하는 규모를 곱하셔서 그 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그 2017년도에는 체육기금으로 긴급 편성이 돼서 이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체육기금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된 2018년 5월 이후부터 이 사업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학창작산실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은 문학행사 그리고 연구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원 신청 자격은 그 전국 규모의 문학 행사 및 연구 조사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민간 단체, 문학 단체나 공인, 출판사, 조직위원회, 민간 재단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게 그냥 단일 단기성 사업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던 사업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개년간 그 유사 사업이 운영됐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문학 행사하고 연구조사 사업의 이제 규모와 이제 그 사업의 특성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총 지원 금액은 1억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그 올해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제 그 과거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던 사업인데 이제 복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행사나 또는 연구 이런 그 사업을 그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들의 많은 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집필국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2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예술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진수 시각 수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시각예술 분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각예술 부장 황진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시각예술 사업은 창작산실이라는 이름으로 창작하고 확산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전시 사전 연구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전시를 하기 전에 사전 연구를 하기 사전에 조사 연구나 이런 리서치 등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어서 우수 기획 전시를 지원하는 이제 전시 지원 사업, 그리고 전시 지원 등등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운영과 공간 운영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어서 시각에서 분야 비평 지원 사업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시각예술 창조산실 전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시각예술 분야에 우수한 기획 전시를 발굴하고 또 기획자를 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기획자 개인이나 또는 팀 또는 단체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신청 자격은 기획 관련해서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전은 활동 경력에 포함하지 않고요. 다음 이어서 설명드릴 그 공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간 지원을 받으면서 그 공간에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소속 기획자가 타 공간에서 기획 전시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그 사업들은 장소에 있어서는 화이트 큐브를 포함해서 장소 특정성을 갖는 장소나 야외 등 제한이 없고요. 대신 저희가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아르코 미술관 일정이 있어서 11월과 12월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장르는 순수 미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술, 시각예술 장르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지원 규모는 전시 그 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작가에 대한 작가비 지급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의 방식은 1차 서류 심의를 하고 2차 PT와 인터뷰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공간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사립미술관이나 비영리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그 공간에서 펼치는 연간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 전시 공간, 대안 공간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 공간이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법에 의해서 이제 등록된 사립미술관이 해당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해당 공간이 최소 3년 이상 미술관으로 공간으로서 운영 실적을 가진 공간이 해당되고요. 기획전을 2회 이상 정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저희가 구성하였습니다.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규모는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사이에서 정해지고요. 이것 역시 1차로 서류 심의를 하고 2차에서 PT와 인터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평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시각예술 분야에 비평 출판이나 비평 간행물이나 비평 활동 등을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최소 3년 이상 그 비평 전문 간행물을 발간해 오고 있거나 비평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비평서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비평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간행물도 마찬가지고 비평 활동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 사업은 저희가 서류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시에 대한 사전 연구 지원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전시 지원을 앞서서 전시 기획안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만들어진 거고요.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 관련된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된 개인과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시 기획안을 기획자가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뭐 조사 연구나 또 워크숍이나 리서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그 전시 사전 연구 성과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고요. 심의 방법은 서류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 시각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민태 공연지원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공문회관에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극장에서 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뭔가 좀 집중되고 떨리는 것도 덜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지원부 관련돼서 그 공연사업 관련돼서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사업 방향은 그 PT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창작선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창작선실 사업 같은 경우는 창작 관련해서 실험 활동에서 재공연까지를 모토로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실험 활동 그리고 신작 재공연 기평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성은 신작에 해당하는 초연에 해당하는 올해의 신작 지원 그리고 그 한 번 정도의 공연 경험이 있는 단체 대상에서 올해의 레파토리 지원, 재공연 그리고 비평 지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올해 신작 지원 같은 경우는 연극,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 오페라 등의 다섯 개 장르 우수 창작 신작을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장르 특성상 창작의 기간도 좀 길고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2년 연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공모 예정입니다. 다른 장르, 네 개 장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이나 무대와 쇼케이스 공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쇼케이스는 이제 심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 극장, 아르코 극장에서, 뭐 대한민국 극장에서 무대와 지원 형태로 해서 한 20분 정도의 하나의 또 지원 사업처럼 저희가 홍보도 하고 좀 공연 무대도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는 창작자는 그 창작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극장, 무대 스텝, 그리고 관객 개발 홍보에 대한 모든 그 통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올해 신작은 당연하게 그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 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나누어서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레파토리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공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재공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작이나 그런 사장될 우려가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레파토리로 자리매김을 위한 그런 제작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8년 3월부터 19년 2월 이내에 공연이 가능한 단체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 지원입니다. 비평 지원은 전문지 발간 지원, 그리고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지원, 그리고 온라인상의 디지털 비평 활동 지원,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일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비월간 사업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대상은 단행물 단체 및 개인 출판사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 전체적인 그 제외 대상에 그 언론사나 언론사 소속 단체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취지 자체가 공연예술 담론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언론 분야에 관련 그 법령에 언론사나 언론 소속 단체로 포함되는 단체일지라도 공연예술 분야에 기여하는 그런 담론 형성의 사업이면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18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진 예술가의 창작 실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 연령별 어떤 신진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분야, 혹은 뭐 폴포츠처럼 다른 그 업종에서 계셔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게 새롭게 좀 문호를 개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창작 아이디어의 그런 무대와 지원, 사전 연구, 기획 심화, 워크숍, 리서치 등에 대한 사업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 창작선실 지원 사업이 완성된 공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이 본 사업은 그 지원 과정에 대한 노력, 그것에 대한 계획, 이것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18년 4월에 별도 공모로 지원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도 창작자나 기획자뿐만 아니라 극작가, 실연자,
그리고 무대 스태프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두 편 이상 창작 활동이 증빙 가능한 자인데 이 증빙서도 뭐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리플릿 같은 데에서 본인의 성함이라든지 그런 활동 증빙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면 신청한 가능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 창작선실 외에 공연 분야에는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생사하니까 대정당국 같은 데에서는 단순 행사라고 치부해서 예산을 계속 좀 깎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년까지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라고 사업명을 좀 변경해서 그 예술제 사업 취지에 맞게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술가 분들에게 2차 지원하는 그런 사업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먼저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공연예술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데 사업 내용은 공연예술제의 어떤 수준을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이 자연스럽게 그 공연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축제 형식의 예술제 그리고 장르별 혹은 통합적인 장르 예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예술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연예술을 활용한 전국 규모의 축제이고 최소 2년 이상 연례적 개최 축제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우측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의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이라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차별화된 지역별 특화 예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공연예술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해서 추천하는 예술제,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상은 지역 거점에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이고요. 최근 3년간 연례적 개최 실적이 있는 행사로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사업 내용에 그 지역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는지 해당 장르의 기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좀 주안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안정적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그 금년에 보건사업 형태로 취업기금 형태로 한 그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입이 돼서 대관료 지원 사업과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초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그 공간, 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그 단순하게 그 저 기금을 교부해서 그런 재원을 배부하는 그런 사업 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극장이 활성화돼서 그 극장을 통해서 창작도 이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육성하는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그 극장별로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얼마나 그 실행력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시민이 이제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내에 위치한 기초공연 예술 발표 공간입니다. 다만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에 한한전 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사업 특성상 2018년 4월 그리고 9월 두 차례의 별도 공모로 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 같은 경우는 그 특성화 극장 사업이 극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대관료 지원 사업은 창작 단체, 공연 단체의 제작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 공연 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입니다. 때문에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국내 소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해 대관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다 안정적인 작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창작자들의 제작비를 보다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18년 연내에 진행하는 대관 공연이고요. 18년 사업 특성상 4월에 심의를 진행을 하지만 1월 1일부터 18년 1월 1일부터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의 작품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소공연장 500석 이하의 규모로 한정하고요. 연간
한 단체당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예술인력 육성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신 장애예술인력센터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술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넓게 보면 예술가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예술가 참작 직접 안 하시더라도 기획이나 무대 스태프분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술 인력은 학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육성이라는 사업을 이름 붙인 것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기성 예술가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육성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적 사업의 많은 부분이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직분 지원과 재교육 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육성이라는 사업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저희 사업을 크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고요. 중간에 재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예술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35세 이하의 예술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신예술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이나 사업 방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략 초창기에는 기성예술인들과 좀 분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이 부족한 신예술가에 대한 지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위원회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 2016년부터는 단순한 지원 외에 멘토링이나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좀 더 프로그램을 갖춘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차세대 예술가 집중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아야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좀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에 아카데미 형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부 분야는 모두 9개 분야인데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뮤지컬, 창작, 기획, 무대예술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책자의 뮤지컬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뮤지컬 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예술종합학교에서 조만간 별도 공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고요. 이 아카데미는 운영 방식이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선발이 되면 전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 과정과 분야별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예술계 핵심 이슈들을 같이 논의하는 워크숍 방식의 공통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공통 과정을 두는 이유는 서로 장르 간의 신예술가 분들의 협업이나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앞 단계의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리서치나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품화로 진행하는 단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창작 분야의 경우는 최종 성과물로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창작 기획 과정은 기획자 또는 프로듀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모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프로젝트의 목표인 경우는 작품 발표를 이어지지만 그 프로젝트 자체가 사회와 예술의 매개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러한 형태가 최종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예술 분야의 경우는 별도의 최종 발표는 없고 무대 영상, 음향, 조명, 무대 장치 4개 분야의 집중 교육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성 현장 인력 재교육 사업은 그야말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는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재교육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의 여러 산업 분야별로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했고 그것에 따라 그 교육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그 직무 능력 표준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고 크게 문화예술 기획과 행정 영역 그리고 무대 예술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에 재직하고 계신 기성 예술인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기획 행정 영역 그리고 무대예술 분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와 유관협회나 기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있는 무대예술 현장 인력 재교육은 위에 고용부와 함께하고 있는 NCS 기반 교육 외에 좀 더 심화된 무대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86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가 계속 재교육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장에 약 한 3,000명 정도의 무대예술 전문인분들 중에서 1년에 약 한 300명 정도의 재교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 및 기획 인력 그리고 무대예술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연수단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 대학을 전공한 분들이 사회에 처음 입문할 때 인턴으로서 연수단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을 받아서 연수단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단체가 자기 단체의 성격과 또 취향하는 바 또 능력에 맞도록 연수단원을 공개 모집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채용이 되면 그 10개월에 걸쳐서 기금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경력의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지당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년도에 정산이 안 되면 차년도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령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0개월을 지원하고 연속해서 연수단원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와 정산이 확인이 돼야지 또 연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2개월간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은 공과 밑에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수단원 단계가 아니라 이미 공연예술 단체 또 사립미술관에 속해 계시는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 전문인력 단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단체와 미술관 쪽에서 우리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심의를 통해서 해당 단체에 대해서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연수단원과 다르게 새로 채용을 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금에 맞춰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10개월간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일어나게 되고 공백에 해당되는 2개월은 단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지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 부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 목적과 추진 방식과 지원성 자격은 그 책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예술가 지원은 35세 이하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고요. 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분야는 좀 특이한 것이 개별 창작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통 주제를 같이 연구하고 에설러지 형태의 작품집을 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각예술 분야 역시 절차와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는 작가의 경우는 인상주간에서 전시가로 이어지게 되고 큐레이터분들의 경우에는 연구집 발간까지 그리고 좀 우수한 기획안에 대해서는 인상예술공간의 기획전시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공연예술 분야는 연극, 음악, 오페라 그리고 무용 분야가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연극 분야의 경우 중대극장, 연출, 창작, 극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분야는 국악과 양악의 융합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용 분야는 안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술대학 졸업 이후에 좀 실제 자기 창작 과정에서 좀 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정해서 아카데미에 성과 목표랄까요? 아니면 그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부터 Z까지 어떤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형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고요. 그 기획자 과정의 경우는 창작에서 기획으로 전환하시는 분 또는 처음부터 기획 또는 프로듀서 쪽으로 생각을 경력 개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크게 최종 목표가 작품을 프로듀싱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예술과 사회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예술과 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역시 연구 지원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화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예술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예술의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특이점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무척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채용 선발하실 때 반드시 공개적이고 그 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단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것은 이제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단체에서 이미 근무하셨던 분을 원래 기성 인력인데 연수단원 형태로 지원 신청하는 일 등등을 좀 꼭 피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중요한 점이어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예술단체는 최저 월 급여의 기준으로 삼아서 150만 원, 월 15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국공립단체의 경우는 자부담 2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연수단원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역시 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 인력에 대한 지원이고, 다음 장 보시면 좀 다른 점은 연수단원의 경우는 처음 채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최저 월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전문 인력은 그 해당 단체의 상근 직원, 6개월 이상 상근 직원의 평균 임금을 그 지원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160만 원이면 두 명을 지원하면 곱하기 2가 돼서 월 지원액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고요. 시각예술 분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사립미술관 협회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빠져 있는데 사립미술관 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동시에 조만간 별도의 행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예술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강보경 국제교류부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총 8개 유형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예술과 국제 역량 강화, 한국예술 세계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관리 강화입니다. 이 해당 영역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형 기획형 아르코 국제 레지던스 개최 사업입니다. 주요 레지던스의 예술가를 파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와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고, 기존 참가했던 예술가와 신규 참가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10시부터 그 기획형 레지던스 참가 관련돼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약 100여 분 정도가 오셔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참가 후기집도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실에 게시를 할 테니 참가 후기집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지원 다각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예술 세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예술 교류 지원, 국제교류 기획 리서치 지원, 국제교류, 국제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그리고 예산은 공연예술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에 있지만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사업은 자유형과 그 기획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자유형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예술가 분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주 허가를 받으신 사업들을 자유롭게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획형은 예술위와 해외 주요 협력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예술가를 지정된 곳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형 사업은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초청장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지원 항목입니다. 항목료, 숙박비, 그리고 그 레지던스별로 별도의 프로그램비가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체재비나 뭐 비자 발급비, 보험료 등은 참가자 개인이 반드시 부담하셔야 됩니다. 안내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기획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위가 그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한 해외 레지던스에 지정된 곳으로 예술가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문학은 11개 처,
시각은 7개 처, 그리고 공연은 5개 레지던스로 총 한 23개 기관으로 한 30여 명의 예술가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신청서에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분야, 시각 분야, 공연 예술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학은 희곡을 제외한 장르는 반드시 최소 한 권 이상의 발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이셔야 되고요. 희곡 분야는 최소 한 편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은 개인전, 단체전 최소 1회 이상의 전시 경력이 있는 시각 분야 작가. 큐레이터의 경우는 2년 이상의 큐레이터 활동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공연 예술 파트는 공연 참가 실적의 3회 또는 연출 한 건 이상의 경력이 있는 예술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세부별로 지원 사항이라든지 지원 대상 조건들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 책자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기는 합니다만 각 그 레지던스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라이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참가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자에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에 해당하는 입주할 작가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예정인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댄스 웹이 12월 15일까지 마감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형 레지던스의 경우는 지원 항목에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있는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는 저희가 설명 맨 끝부분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비, 보험료, 그리고 현재들 체제비 등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는 일부 작품을 번역해서 작가 키트를 제작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레지던스 활동을 하실 때 현재 네트워크를 하시면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학 분야는 그 기획형 레지던스에 참가하셨던 작가분들이 다수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그 체류했던 그 기관에 대해서나 혹은 그 현지에서 머물면서 그 경험들을 에세이집으로 발간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 171페이지 아르코 국제 레지던스 개최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코 국제 레지던스 개최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성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전체 이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동반자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는 중복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항목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홍보 비용이나 혹은 그 해외에서 참가하는 작가들의 예술가들의 항공료 그리고 필요한 멘토링이나 쇼케이스 지원 등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은 단체별로 예술위원회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신 후에 사업이 진행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1차, 2차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국내 개최 사업, 해외 진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행사 등등이 있고요. 모든 국제교류 사업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규모 및 지원 항목입니다. 국내 초청 사업의 경우는 3천만 원, 국제 공동 협업 사업은 6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관련된 단체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등은 지원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재단 등과 만약 사업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폐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기획 리서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이 사업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중기적인 접근과 기획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고 또 사전에 리서치나 조사 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등이 필요한 그런 발표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비엔날레나 페스티벌, 올림피아 등 국제 행사성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성 활동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국제기구 총회 등이나 이런 단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 사업 성과가 좋은 우수한 경우는 내년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 항목은 항공비, 숙박비, 그리고 행사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제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안내 책자 20페이지 보시면은 지원 가능 분야의 문학이 이렇게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국제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은 모든 장르가 다 해당된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양한 예술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항공비, 숙박비, 작품 제작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저희가 4개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별로 해당 장르 기획자 및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유럽 방송 연맹 민속 음악 페스티벌 참가 EBU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과 저희가 단연간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도 저희가 몽골 예술위원회랑 오랫동안 기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몽골 현지에서의 그런 작가들 간의 공동 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BU 사업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상상축제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몽골 노마딕은 보통 7월에서 9월 정도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플랫폼 진출 지원 안에 한 덴마크 사전 리서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별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9년 한 덴마크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2019년에 덴마크와 공동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제 조건은 2019년도에 덴마크와 한국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된 후에 결과 발표를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되어서 지속 사업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은 지원 신청서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EBU와 프랑스, 몽골에 관련된 사업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한 덴마크 사전 리서치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9페이지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팜스 초이스에 선정된 사업들의 대상으로 해외 초청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사업에서는 한국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나가는 것은 초청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교민 대상으로 진행한 일회성 사업, 또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아니고 단순 홍보성의 사업이라든지 문체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은 1년에 1회 항공료, 국제선 항공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항공화물 운송료나 홍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3차 공모에서 저희가 그 공모를 진행을 해봤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공연예술 해외 진출 프로모션 키트 지원이라는 좀 제목이 길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팜스 초이스에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해외 초청이 초청이 되었고 또 해외 초청 시에 이 영상이라든지 책자 등을 제작하여서 프로모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책자나 영상 등을 3편으로 제작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전에 저작권이라든지 계약 서류가 사전에 구비가 되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자나 영상 등이 만들어질 때는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담당자들이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들을 이제까지 저희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공모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유관기관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저희도 유사하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항공료와 숙박비는 각 세부 사업별로 다 기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 예산이나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실 때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형 레지던스 같은 경우 숙박비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사업별로 상의함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평소에 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은 저희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순회사업부장입니다. 네, 순회사업부장 김재중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 안 좋은데 안 좋아졌습니다. 양해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여러분들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이 사업의 브랜드명이고요. 각종 예산서나 국회 제출되거나 이럴 때의 사업명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입니다. 먼저 18년도에 이건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단체는 작품 발표의 기회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국민은 이제 문화 향유의 기쁨을 이제 누린다고 저희가 방향을 써놨는데 사업 목적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설명 자료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요. 제일 왼쪽 제일 아래 재원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그 올해까지 17년도까지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이 재원이 복권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예술위원회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게 돼서 이 사업의 수혜층, 즉 국민에 대해서 국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재원이 내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일반, 그러니까 문예진흥, 원래 문예진흥 기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 포맷도 저희가 확대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그 참여단체 활동 지원 및 지역 기반 활동 지원 확대란 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소규모 순회 지역 예술과 참여 사업 확대인데요. 이 순회처를 발굴을 하고 순회처라고 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동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회처를 발굴하고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순회,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순회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생겨난 것이 문화 울타리 사업인데요.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시행까지 하는 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3개 단체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 그냥 카테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순회처라 함은 순회처가 예술위원회로 어떤 단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한 구조입니다. 물론 어떤 단체라 함은 1월 달에 진행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단체의 목록을 저희가 영상과 함께 그 신청할 단체, 그 시설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없이 3개 단체나 5개 단체를 희망 그 순회처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선정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선정된 우리 예술단체와 약간 매칭을 시켜주는, 그래서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 그다음에 혁신도시, 혹은 또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 등에서 그 선정된 예술단체가 직접 이 그 순회처를 발굴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대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술위원회가 순회처와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선정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갈 곳을 발굴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이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 번째는 참여단체, 그러니까 선정된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역시나 직접 발굴을 하게 되는 게 되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제적이나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까지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좀 순발력 있고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해보고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그 전액 보조고요. 자부담은 일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은 일단 선정되신 후에 자부담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부담 구매를 먼저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발전 단계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하나로 연계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나 단체가 초연 작품이 포함 가능합니다. 한 번도 공연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 순회의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순회처 매칭형은 올해까지는 순회처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단체,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레퍼토리라고 안 쓰고 재연작품을 해놨는데 재연작품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수요처를 직접 발굴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일부는 예술단체, 외부로부터 참여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그래서 여기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아까 설명드려서 건너뛰고요. 지원 신청 자격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 단계를 지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본 혹은 고유등록증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신 단체나 기관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 중에 문화울타리 순회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협동조합 혹은 예비자가 붙어도 됩니다. 이런 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한 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서 세 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당연히 이제 엔카스 통해서 하실 때 한 단체만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 단체 한 단체 신청을 하시고 지원 신청서 안에 나머지 두 단체 혹은 세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아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예술가분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더 늘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떠한 사업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유형을 한번 구분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에 신청해보셨으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순회처 매칭형은 저희가 협력기관이라고 해서 뭐 교육부라든지 뭐 농식품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혹은 뭐 다른 공공기관들 연계해서 그 기관 정부와 연계된 시설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1단계는 심의가 끝날 때, 심의하기 전에 물론 진행이 되고 선정된 단체의 목록과 프로그램과 2분짜리 혹은 그 뭐 영상이 더 길어도 길게 되면은 제가 링크를 주셨으면 하고 지원 신청서에 안내를 했는데요.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시설부터 특수계층시설까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이웃사촌 순회라고 해서 여기는 수혜 대상 예시입니다. 농산호촌을 포함해서 문화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나 체험이나 전시도 다 가능하게. 이거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에 문학순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학은 문학지원, 그러니까 문학순회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데요. 배기는 이 지금 전체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는 문학 장르를 제외한 시각예술까지 18장부터 포함시켰습니다. 전 장르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융복합 예술이라든지 장르간 이제 여러 가지 통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한 예술 기반으로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장르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궁금하시면은 저희 그 순회 사업부에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분야로 신청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시각예술부터 장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술 일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야를 선택하실지는 단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좀 자세하게 지원 신청 제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저희 쪽에 좀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사촌 순회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 그리고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도서지역은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강화도, 거제도는 이웃사촌 순회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제주도도 배나 비행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서지역 순회로 봐야 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도서지역보다는 이웃사촌 순회를 제주를 많이 쓰시긴 하시지만 일상적인 교통 경비가 그러니까 그 육지보다는 더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울타리 순회는 17년도에 없던 사업 유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다른 사업들, 제가 설명드린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이 사업은 뭐가 다르냐 하면 사업 계획이 거의 100지, 물론 사업 계획이 포함된 걸 제출하셔야 되지만 초연 작품이든 재연 작품이든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3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국민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우리가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발굴 제작해서 시행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까 1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학순회는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문학 쪽에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대상으로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소규모 순회는 이 위에 매칭형 프로그램 협력기관이 연계된 시설이나 민간 운영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이 아닌 곳, 아닌 시설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뭐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혹은 그 아동권? 그 뭐랄까요 경제적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가셔서도 얼마든지 공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도 포함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뒷부분에 설명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데 이 사업은 소규모 순회 사업은 5명까지 그러니까 참여하는 예술인이 5명까지라고 해서 아마 올 하반기 10월경에 지원 신청하셔서 해보신 단체나 예술가분도 계실 수 있는데 좀 순발력을 가지고 좀 빠른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2시에 공연을 하고 6시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예술가분들이 활동하기 좀 편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참고 표시가 약간 중요한데요. 순회 대상처 접수하고 또 발굴한 결과에 따라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사업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별 예산이나 공연 횟수나 선정 단체 수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당 1개 사업 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하실 경우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보고 계시는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의 아동시설 순회에 신청을 하시면 다른 그 아래에 청소년 시설 순회부터 소규모 순회까지 지원 신청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그 저희가 작년 올해 2017년도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보니 10대 1의 경쟁률이 넘습니다. 일부 사업 이 매칭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대 1 정도고요. 발굴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막 20대 1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술단체에게 이제 분들에게 지원될 기회도 드리기도 하거니와 뒤에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회 공연 횟수도 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약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실 때 저희가 최대한 행카스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셨을 때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민간공연이나 예술단체에 초청하는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초청하는 사업에 지원 신청할 계획 혹은 지금 지원 신청하신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한문연에 지원되는 그 사업도 문예진 기금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셔야 돼요. 올해 2017년 16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 더 공지를 드리자면 양쪽 다 선정이 되실 경우에는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프로그램의 총 지원 금액은 20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회초 매칭형 프로그램은 회당 600만 원 내외고요. 단체별 최대 10회 내외 순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10회 정도 10군데 시설 정도를 가시는 걸로 매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회초 발굴형 중에서는 이웃사촌 순회와 도서지역 순회는 최대 3억 원, 문화울타리 순회는 최대 1억 원, 문학순회는 2,500만 원을 최대 지원 금액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20만 원 내외로 해서 단체 혹은 개인 예술가분이 신청하셔서 선정되실 경우에는 10회 내외로 되고요. 참여자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그 사업 운영이 되는 건 뭐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업 목적 달성 후에 지금 예를 들면 600만 원 내외라고 해서 600만 원 꽉 채워서 혹은 700만 원으로 딱 해서 지원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지원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봐서 그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 제일 아래에 중요 사업별 세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연히 이제 엔카스 들어오셔서 지원 신청하시게 될 때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나중에 신청서 하실 때 첨부 파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파란색으로 된 건 꼭 삭제를 해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아래 부분 같고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 뭐 사업 설명자에 나와 있지만 매칭형 프로그램은 총 지원 예산 예정액이 130억입니다. 그리고 발굴형은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는 32억 1천만 원입니다. 총 20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 기준은 중점심의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는 사업설명자로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유형별로 저희가 그 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원신청서에 잘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심의 절차는 지금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공이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분야별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통합심의라면 예를 들면 문화학과 예를 들면 시각예술 분야 뭐 두 분, 공연 뭐 연극 분야 두 분 그래서 한 열 분 모아 심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르별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신청이 있는지 혹은 같은 내용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만 다른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그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을 같은 심의원분들이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심의 결과 확정 및 공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선정된 단체분들을 대상으로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순회가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그 자부담이 없는 전액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스텝 혹은 예술가 분들에 대해서 모두 그 단체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그 참여한 예술가가 변동이 되면 그 새롭게
저기 들어오시는 예술가 분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순회 사업은 창작 활동 사업과 창작 사업과 다르게 그 순회처와의 호흡이라든지 순회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자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평창문화올림픽 인정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올림픽 TF의 유병헌 과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올림픽 TF의 유병헌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보라색깔 두꺼운 책자 말고 얇은 분홍색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모사업 설명에 앞서 문화올림픽과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문화올림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간을 전후해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칙합니다.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은 하나된 열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계인의 문화축제, 미래세대의 새로운 지평, 평창 새로운 아시아라는 컨셉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은 지원 신청 자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예술인, 민간예술단체, 기관 등입니다.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민간재단, 기획사, 장르별 협회 등을 포함합니다. 단 지자체 및 지자체 설립 문화재단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평창문화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는 비영리 문화예술 사업을 통칭합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 사업당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이고요. 총 10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3개에서 5개 사업을 지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고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 기간은 내년 2018년 2월부터 3월 약 2개월간입니다. 저희 그 사업의 중점 심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기획 프로그램을 우대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고 올림픽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업적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결정된 사업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인정한 평창문화올림픽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한 브랜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용해야 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밖에 부스가 있으니 나가시는 길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